누리호가 다시 한번 우주로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3차 발사는 지난 발사와 위성 투입 궤도가 다르다. 누리호의 3차 발사 목표 궤도는 고도 550km로 일명 태양 동기 궤도이다. 태양 동기 궤도란 태양과 위성의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가 항상 일정한 궤도다. 말 그대로 태양과의 각도가 항상 동기화되므로 태양 동기 궤도라고 부른다. 남극과 북극을 가로지르는 극궤도 경사에 가까우며 보통 고도 약 300에서 1300km 사이에 존재한다. 태양 동기 궤도 중에서도 지구의 그림자 경계 근처를 도는 궤도가 있다. 일몰과 일출이 일어나는 부분에 궤도가 위치하기 때문에 이 궤도를 여명 황혼 궤도라 부르기도 한다. 누리호는 이번에 이 여명 황혼 궤도에 위성을 투입하게 된다. 여명 황혼 궤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명 황혼 궤도에서는 위성의 태양 전지판이 지구에 가려지지 않고 항상 태양을 볼 수 있다. 또한 태양과 궤도면의 각도가 90도 근처로 형성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을 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은 누리호가 싣고 갈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비가 오거나 구름이 껴도 지구 관측이 가능한 합성 개구 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장비는 전력 소모가 많아서 임무 수행 시 태양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명 황혼 궤도를 포함한 태양 동기 궤도는 똑같은 지역을 같은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임무에 적합하다. 예를 들어 태양 동기 궤도를 도는 위성이 오후 3시쯤 서울을 지나간다면 이 위성은 다음에 서울을 지날 때에도 오후 3시쯤에 지나가게 된다. 이 밖에도 우주에는 다양한 고도와 형태를 가진 궤도가 존재한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원궤도의 경우 고도에 따라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태양 동기 궤도는 저궤도에 속한다. 저궤도는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지구 관측을 하기에 유리하다. 우리가 자주 보는 위성 사진이 주로 저궤도에서 관측된 것이다. 약 2000에서 36000km인 중궤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S 등의 항법 위성이 주로 배치된다. 고궤도인 정지궤도는 고도가 높아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다. 또한 지구의 자전속도와 공전속도가 같아서 지구에서 보면 위성이 항상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24시간 동일 지역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상위성이나 통신위성이 주로 정지궤도를 이용한다. 궤도 중에서는 타원형의 모양을 가진 것들도 있다. 타원궤도는 고위도 부분을 느리게 지나가기 때문에 고위도 지방을 집중 관찰하는 데 용이하다. 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할 수 없는 고위도 국가가 주로 타원궤도를 통해 위성과 통신한다. 이처럼 위성은 맡은 임무에 따라 다양한 궤도를 돈다. 우리의 누리호가 3차 발사에서 목표 궤도에 위성을 정확히 투입하길 기대한다.